안녕하세요. 조항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적의 산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요청하셨던 곡인데 이제 하게 되네요. 마사케 키시시 곡한 지도 좀 오래됐고 자, 이 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보는 핑거스타일 카페에 슬로비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꽤 정확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튜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D 튜닝이에요. 스탠다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스탠다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튜닝을 해줘야겠죠? 튜닝은 DAD F# AD죠. 그래서 6번 줄 같은 경우는 자, 뒤로 맞춰주겠습니다. 6번 줄 음을 낮춰줘야겠죠? 뒤니까 뒤로 맞춰주시고요. 튜너기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5번 줄은 A 잘안 맞으면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4번 줄은 D죠? 그리고 3번 줄은 F샵. 반음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줄은 A. 한음이 낮아지겠죠? 1번 줄은 D. 자, 이렇게 튜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카포를 끼워줍니다. 카포를 이 카포에다가 이 플랫에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튜닝을 해줘야겠죠? 자, 6번 줄은 한음이 올라왔으니까 미죠. 다시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맞춰줍니다. 이 카포도 악력이 강한 게 있어요. 보통 사은품으로 주는 카포 같은 경우는 조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포 같은 경우 여기 있나? 자, 이렇게 생긴 카포 있죠? 이렇게 생긴 카포 같은 경우는 이게 조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음이 많이 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포에 이 플랫에 카포를 끼운 다음에는 꼭 튜닝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가끔 좋은 카포들은 끼우자마자 음이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튜닝이 끝났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산 마사키 키시베시 곡이고요. 다섯 번째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군요. 자, 나눠서 하면 편해요. 악보 첫 장을 보시면은 파트 A가 나오죠? A 나오고 파트 B 나오고 보시면은 뒷장 보시면은 파트 C, 파트 D 이런 식으로 나와요. 파트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된 거는 반복된다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연주하는 게더 쉬울 거예요. 자, 한번 첫째 마디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이 곡은 4분의 4박자 곡이에요. 자, 튜닝한 상태에서 3번, 2번 줄 쳐주시고요. 자, 왼손 보시면은 좀 많이 꺾이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손가락이 되시는 분은 요 5번 플랫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이거는 이 1번 줄 4번 플랫 잡는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걸 잡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4번 플랫이 자연스럽게 잡힌다면 새끼손가락으로 5번 플랫 잡아주시고요. 아니라면은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 4번 플랫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줄 4번 플랫이 잘안 잡힐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손목을 약간 몸쪽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2번 손가락이 자유스러워지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화살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2번 줄, 3번 줄 이런 식으로 흘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시는데요. 아니지, 요거구나. 여기서 마찬가지로 화살표 표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1번 손가락은 발에를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1번 줄하고 4번 줄이 이 플랫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이렇게 네 줄만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쫙 여섯 줄 다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 잡는 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세 번째 마디에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흘려주실 때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동시에 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카드나 DAD, F샵, AD 같은 경우는 4분 음표라고 해서, 8분 음표라고 해서 8분 음표까지만 길이만큼만 연주라고 떼주시는 것보다 그 다음 멜로디가 있는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굳이 이렇게 떼지 마시고요. 중간에 8분 음표라고 해도 자 이상하게 들리죠? 끝까지 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게 없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 이 부분에서는 자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움직이긴 한데 3번을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4번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밑에 줄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면 1번 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잡히면은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손 좀 꺾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팔꿈치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상당히 편해져요. 자, 손목하고 팔목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연주가 좀 편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되게 편하게 잡히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발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뭐 1번 줄에 쳐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발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맨 처음에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2번 줄 개방연 칠 때 새끼손가락 떼주면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연 칠 때 자 여기 2번 손가락에 걸려있는 3번 줄 개방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한번 움직여 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부분 다섯 번째 마디겠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A 파트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여섯 번째 마디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살짝 옮겨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그쵸?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 5, 6, 7 아직까지 똑같네요. 위쪽이랑 그 다음도 똑같죠?
4번까지. 자, 맨 끝에 부분은 8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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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그러니까 박자를 잘 맞추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몇 번째 마디죠? 아홉 번째 마디, 파트 A까지만 나가보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연습 잘 하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답글 다셔도 되고, 쪽지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